콜드플레이 팬들은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예쁜 사람들. 뭐라고요? 예쁜 사람들. 콜드플레이한테는 팬이 어떤 의미인가요? 아, 나 약간 더 이런 거 되게 그런 거 아니야? 좀 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두 번째 구독자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맞췄어. 구독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전통문화 뭔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입니다.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전통을 좀 21세기의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핫플리의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먼저 여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받았어요. 핫플리에 네. 대한 브랜드 소개를 조금 더 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핫플리는 한복의 H와 어플라에 적용한다는 두 가지를 합성 거예요. 그래서 한복을 현대에 적용한다라는 네.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한 브랜드고 그리고 2015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으쌰으쌰 해오고 있고요. 으쌰으쌰. 그리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좀 자기다움 그리고 좀 지속가능성 이 두 가지예요. 저희는 자기다움, 나를 표현한 스타일 뭔가 한복이나 전통 옛날의 것, 좀 고루한 것이 아닌 이것을 실제로 입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를 드러낸다. 그래서 좀 자기다움을 찾고 이러한 스타일이 삶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가치라던가 삶의 원동력까지 주면서 좀 저희가 만든 뭐 문화라던가 뭐 전통의 생태계라던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저희의 팬분들이 계속해서 느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네. 아, 너무 좋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네. 제가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처음에 한복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좀 제가 무기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되게 무기력하고 인생이 재미없고 그랬던 시기에 한복 사진을 보고 나도 이런 좀 어렸을 때 경험이고 사실은 저는 그런 추억이 모두에게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아 나도 그걸 한번 입어보고 싶다 기분 전환할 겸 입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되게 남들의 시선에 엄청 많이 신경을 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학점도 줘야 되고 막 대외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쓸데없는 야망이 대외활동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좀 되게 제가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제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항상 하체가 통통했어요. 너무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 편집증처럼. 근데 제가 한복을 입었는데 그 한복에 삼박하우라고 위에는 되게 타이트하고 네. 밑에는 되게 풍성한 게 전체적인 복식의 특징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의 그런 하체가 통통했던 체형 너무 완벽하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뭔가 나는 기분 전환하려고 입어봤는데 그런 나의 컴플렉스까지 가려주니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한순간에 막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메시지들 좀 자기다움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표현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방법이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는 게 제 철학과 되게 가깝고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도 모두 다 똑같은 길들이 있어요. 근데 긴 얘기네요. 그렇게 하면 네.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자기다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내세우면서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네. 있는데 지금 대표님 창업 스토리 들어보니까 그게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되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듣기로는 대표님이 편집샵을 먼저 창업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의 자체 제작 브랜드가 되었는지 그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약간 좋고 너무 약간 나를 이렇게까지 표현해줄 수 있다니? 그치? 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약간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한복 입고 다니고 그쵸 그쵸 이거를 좀 많이 더 알리고 이걸 입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더 이상 이런 문화를 무시하지 않지 않을까? 그쵸, 그쵸. 라는 생각에 그냥 편집샵 형태의 팝업스토리 열었던 게 시작이었어요. 너무 관련 지식도 없고 뭐 해봤자 학교에서 배웠던 건 열심히 PPT 만들고 막 광고 돌리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학생 수준에서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데 의류의 생산이라던가 판매 메커니즘 아예 모르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계속 운영을 하면 할수록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뇌하던 와중에 이제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을 주신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근데 그렇게 너가 너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면은 좀 더 본질적으로 너가 생각하는 무언가에 대한 거를 내 보여줘야 사람들에게 진짜로 전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내가 디자인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는 건가? 내가 해야만 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뇌 시간이 진짜 길었어요. 저 한 3년 한 것 같아. 작년까지도 했었어요. 네. 내가 좋은 디자인 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에서야 좀 정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은 들어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자체 제작을 이제 시작하시고 지금은 크게 이제 하플리의 그런 여성 라인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여성 라인이랑 조선호랑이 라인 두 가지 라인이잖아요. 맞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 저희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플리인데 하플리는 제가 우선은 여성이랑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었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제가 좋아하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디렉터님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자기도 이러한 결핍이 있어서 이런 한복이나 전통 문화를 많이 입고 싶은데 시중에 있는 제품들보다는 진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기획을 해서 나왔던 게 조선호랑이였어요. 그래서 조선호랑이는 좀 제공하는 가치가 좀 뚜렷해요. 자기다움을 좀 표현하고 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체형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뭐 사회가 정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젠더리스 브랜드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 조선호랑이가 사람을 되게 많이 받았죠. 하플리보다 더 잘 큰 자신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가치들을 많이 공감해 줬다고 생각해요. 되게 기쁘게 생각해요. 두 가지 저희 색구들? 저희입니다. 두 가지. 조선호랑이 기획을 할 때 하플리 기획을 좀 다른데 하플리는 엄청 전통적인 소재를 많이 봐요. 제가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더 화려하고 얼마나 더 빛나게 막 반짝거려야 돼. 막 저 기획 때부터 반짝거리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선호랑이는 기획이 좀 달라요. 오히려 일상적인 것에서 공감을 되게 많이 얻으려고 하고 약간 철학이나 가치관 그리고 얼마나 허들을 낮출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한복이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초공사가 되게 많이 걸리네요. 미쳐버릴 것 같아 기초공사를 할 때. 이번 파워스토어에도 좀 네. 다양한 브랜드가 계속 함께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협업도 맞아요. 계속 하시고 이번 파워스토어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조그조그만 그런 액세서리부터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같이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하플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하플리가 그리는 이렇게 협업과 다양한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하플리가 그리는 큰 그림이 혹시 있으신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협업을 계속 하시고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 전통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개별적으로 일하시는 성향도 강하고 맞아요. 그리고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사실 별로 없어. 저는 그게 좀 외롭다고 느꼈어요. 외롭다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빛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약간 더 좋은 영향력들이 만들어내면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넓혀지지 않을까? 어떤 나무가 있는데 막 땅에 나무 하나만 있으면 나무인가 보다 저기다 나무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걔가 모여서 숲이 돼 있으면 그치, 너무 예쁘고 그치. 막 다양한 것들도 와서 살고 막 구경 가고 싶고 관광지가 되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됐었네요. 그런 숲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숲이 저는 이 옷이라는 걸 패션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패션을 중심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도 있잖아요. 뭐 소재고 될 수도 있고 뭐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신발 될 수도 있고 이 스타일을 완성하는 걸로 이 숲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게 생각이었어요. 그 시장 자체가 조금 파이가 커졌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런 상생의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참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커뮤니케이션도 힘들고 뭐 돈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저는 행복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면 됐지 뭐. 행복하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하플리에 이어서 전통문화 관련한 브랜드들 계속 인터뷰를 해나갈 건데 그것도 사실 이 지금 생각들의 일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항상 파이가 커지기를 맞아요. 네. 많이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까 맞췄어. 뭐야. 네 이제는
하플리의 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하플리한테는 팬이 어떤 의미인가요? 약간 더 이런 운동. 이거 아니야? 되게 약간 차가워. 힘들어. 그럼 어떡해. 괜찮습니다. 네. 저에게 의미는, 약간 좀 울 것 같아. 약간. 진짜 울 것 같아. 어떡해. 아니, 이제 시작인데. 잠깐만. 아니, 안 웃지 마요. 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엄청 많이 느껴서 사실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가끔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사시고, 입고, 인스타에 올리고, 저한테 DM을. 이 모든 게 너무 내가 알 것 같은 감정들인 그런 기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눈물이 확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너무 확 나오고. 딸 같아 해야 되나? 뭔가 딸 같아. 맞아, 딸 같아. 저는 애를 낳은 적은 없지만 되게 애틋하고 막 근데 물론 가끔은 딸이다 보니까 막 토닥토닥 할 때도 있겠죠? 제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마음이 많이 쓰이고 되게 딸 같고 입으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손해를 봐도 그냥 저희 손해를 보는 쪽으로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저희 문제기도 한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팬 딱 이야기 하자마자 울 것 같은 게 그만큼 팬분들이랑 엄청 끈끈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신 분 아니 나랑 끈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게 문제야. 나만 계속 선 앞에서 막 잘 지내? 전광식처럼. 아니 댓글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피드백이 오는 걸 보면은 진짜 이분들이 하플리를 엄청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생각을 하는 거는 가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그 인스타 사진과 그 밑에 들어가는 글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 보고 있는 시간조차 후회하지 않게 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글 하나 쓸 때 옛날 그냥 막 쓰고 이모티콘 오막 오지게 붙여가지고 올렸거든요? 글을 하나 쓰는데 요새는 한 10번 고치는 것 같아요. 그게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공지예요 이런 건데 이 말을 쓰면은 누군가가 이 말을 보고 기분이 나쁘진 않을까?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여성스럽다 이런 말 진짜 쓰고도 익숙하니까 나오는데 이거 쓰면 안 돼. 맞아. 맞아. 여성스럽다는 거는 내가 젠더리스트 브랜드 운영하면서 여성스럽다고 이러면서 그런 글을 쓰는 게 많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그래서 업데이트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플리 그 인스타그램은 대표님이 직접 다 운영하시죠?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거의 그 하플리 초반부터 계속 거의 대표님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다 운영을 하고 인플루언서세요. 다들 아시나요? 인플루언서죠. 네이버에 하플리 치면 이러니까 들어왔어 이렇게. 개인의 뭔가 생각이나 이런 것도 가끔 올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렸을 때 좀 신기한 게 올렸을 때 좋아요가 많이 나와요. 말은 공감하신다거나 저를 약간 지지해 주신다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옷하는 사람이 됐으니 내가 만드는 스타일이나 디자인으로 지지를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은 사랑스럽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회사가 주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리더가 되어가는 거 아닐까요? 아유 많이 컸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약간 톡톡 튀고 이런 거였지만 그것도 가져갔지만 좀 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두 문제. 꽝! 맞아요. 말을 잘 못 따거든요, 제가. 그래서 글 쓰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팬분들이 진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소통 창구로 그거를 주요 소통 창구로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소통을 하는 팁이 저는 저 나름의 방법이 있긴 전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올릴 때? 네네 맞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우유부단한 저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 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고 물론 그 속에서 저의 주대는 가지고 가죠. 이게 의견을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반응 하나 생각이 많이 궁금해요. 사실은 왜 얘를 좋아했을까? 나처럼 똑같은 개의가 있어서 좋아하는 걸까? 이런 게 있어서 막 진짜 컬러도 A랑 B랑 똑같
똑같은데 저는 진짜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 아니라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객님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많이 피력해도 네, 그쵸, 약간 네, 그 결과가 어떻든 뭔가 피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진짜 후기 같은 것도 엄청 많고 아디즈 보면 저희 만 3개 다 넘었습니다. 이거는 맞아, 어떤 맞아. 그 원동력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마케팅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결국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가치관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가치관? 네. 이 얘네가 무슨 저 얘네는 저희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를 아는 분들이 구매를 하니까 이게 막 단소리든 쓴소리든 너네가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럼 안 좋은 후기를 사실은 가끔 찾아보기도 한답니다. 아, 그래요? 네, 블로그나 이런 데 제가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필요한 얘기들로 생각하고 항상 몰래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좀 안 좋은 후기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우선은 원하시는 걸 드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우선은 그분이 원하는 걸 해결하기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최대한 빨리 뭐 기간이 얼마나 지났든 이런 걸 상관없고 좀 하려고 하고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불만에 대해서는 적어둡니다. 메모장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고 다음에는 항상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디자인 못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어플리 팬들은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예쁜 사람들. 뭐라고? 예쁜 사람들. 예쁜 사람들. 그게 예쁘다는 게 성별에 관계없이 네. 저는 되게 다 예뻐 보여요. 그게 뭔가 사회에서 정한 예쁘고 잘생긴 게 아니라 좀 자기 각각의 그 예쁨과 귀여운 점들이 좀 있어요. 귀여운 점들이 진짜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어떤 게 귀엽죠? 어떤 점? 몰라요. 그냥 저는 그냥 귀여워. 사람에게서 귀여운 걸 좀 잘 찾아요. 저희 옷이 많이 트렌드고 대세가 따르는 옷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세가 아닌 걸 선택했다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나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제가 물어봤었을 때 이거를 저희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말했대요. 자기는 이거 너무 튀는 거 아닐까? 너무 좀 사람들이 막 수군대는 거 아닐까 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예쁘다! 요새 그런 한복이야? 뭐 괜찮다라는 걸 보면서 뭔가 용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다 너무 예쁘고 막 귀엽고 좀 그거를 조금 더 깊게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기도 해요. 좀 더 자기다운? 난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그런 모습 되게 좋았어요. 그 하플리 옷을 입고 되게 자신감 넘쳐 보이고 뭔가 나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되게 기초적인 감정이잖아요.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약간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고 이런 것들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관심이 가지고 내가 이런 취향이 있나? 이런 감성이 있나? 감각이 있나? 라고 생각하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랑 얘기해보고 싶고 여러분의 후기를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메시지 보내주면 막 운다고요 막 진짜 잘 울거든요. 아 진짜? 그럼 처음 하플리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뭔가 소통하고 있는 팬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그 올해 저희를 보신 분들도 많고 그럼 이제 얼굴 보고 알고 조그맣... 아 저는 한 번 뵈면 거의 다 알아요. 네 한 번 뵈면 그건 거의 다 알아요. 최근에 저희 거를 막 구매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왜 많이 사시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좀 불안해요 그런 게. 어쩐 일을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배송 관련해서 연락을 하면서 아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마음에는 드셨는지 사실 제가 조금 걱정되고 약간 긴장돼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다 이러니까 저희를 15년도부터 아셨대요. 아 진짜? 되게 오래 하신 거죠. 아셨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학생이어서 여력이 뭐 많이 3월 여력까지는 안 돼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귀여워. 내가 눈물 날려요. 어떡해? 첫 번째 월급 어떡하지? 첫 번째 월급 받았는데 그거를 못 샀던 거를 사보고 싶었는데 그게 하플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샀던 거다. 선생님 뭐 오래 봤는데 너무 항상 좋고 하고 눈물 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막 진짜로? 막 대가리 빠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로 이렇게 빠가지고
해갖고 잘 못한 것들도 많지만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저를 계속 더 좋아해 줄 수 있게 좀 나라는 사람이 좀 잘 돼야겠다. 좀 인간성이나 좀 생각하는 거나 그래요. 아 그래도 핫플리 팬분들 덕분에 진짜 핫플리가 항상 성장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진짜 이렇게 성장하고 있긴 한데요. 대표님이 진짜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되게 감사해요. 하고 싶어도 부끄럽다. 한번 영상 편집 팀원들이랑 팬분들에게. 아, 네 맞아요. 한번 더 부끄럽네요. 얼굴 빨개졌어요. 한번 가시죠. 아 정말 뭔가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막 난 이게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많은 경험들과 사건을 왜 비웃어요? 경험들과 시켜놓고! 경험들과 사건을 같이 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뭔가 저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감을 드리는 회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최근에 꾸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항상 제가 엄청 우유부단하고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고 싶어 이런 스타일인데 저를 잘 커트해주고 이런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런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고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다는 거 해주게 해줘서 고마워요. 네. 마지막 결정, 최고 결정자? 시작자는 저예요. 아시겠지 않아요? 의견은 내가 내고 난 팝을 할 거야. 결정은 또 디렉터님. 아 결정은 디렉터가요. 너무 좋은 거죠. 저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그래. 혼자 혼자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마지막이에요. 네. 네. 오랜 시간 지금 달려왔어요. 저희가 네. 수다를. 앞으로 핫플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통을 좀 풀어나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올해의 계획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 저희의 비전이라고 하죠. 회사의 비전. 되게 멋있는 글 막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의 비전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주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브랜드가 되자예요. 진짜 애매모호하지만 너무 큰 꿈. 진짜 우리 비전은 푹 크게. 네, 엄청 크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를 좀 저희의 필터라고 하죠. 저희의 필터로 재해석한 전통과 행복과 그런 것들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철학과 필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이걸 정하기 얼마나 힘든지 6개월 동안 이제는 똑같은 패션이고 똑같은 이런 파란색 옷을 입어도 그 안에서 나에게 주는 영광과 나에게 주는 약간 사이비 정도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영광과 나에게 주는 지지와 나에게 주는 그런 에너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꾸밍이 적어진다고 해서 스타일을 바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루엣을 바꾸기보다는 그 줄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데 진짜 네,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 같은데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뭐 이상한 에너지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사람들이 이거 예쁘다 어디 샀어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좀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디자인 하려고 해요. 표현할 맞아, 맞아. 수 있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절대 사이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너무 이상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실 이제 네. 구독자분들이랑 핫플리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사실 인터뷰를 많이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좀 정제돼서 말해야 되고 약간 대표님처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진짜 저답게 저의 생각들, 고민들 이런 것들 표현했어서 너무 좋았고 네. 또 초대해주신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두 팀 다 예뻐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세요. 네,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할게요. 핫플리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